네, 여러분 돌아왔습니다. 아카데미 아톰 4속 라디오 키트 간단히 리뷰하고 이거 조립해가지고 후기 영상 한번 올려보려고요. 이거 리뷰한 게 유튜브에는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문구점에서 폐점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좀 싸게 사가지고 이거는 15,000원 적혀있지만은 실제 구입 가격은 아마 만원에서 7,500원 사이에 아마 구입이 가능하실 거예요. 아마 그렇게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. AM, FM 라디오 요즘 뭐 휴대폰으로 와이파이만 된다면 그냥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직접 만드는 것도 굉장히 괜찮겠죠. 그리고 뭐 이상한 거 이런 것도 그냥 얻어왔는데 그냥 주시길래 그냥 연습용입니다. 5학년 실과 실습용. 실과 요즘 과목이 있나요? 90년대 물건 같은데 아무래도 네, 일단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일단 열어볼게요. 내용을 한번 박스는 뭐 이렇게 이 사람 누구지? 98년 청소년 과학 경진대회 전자과학 실험부 사석 라디오 입상자. 아카데미에서 대회를 했겠죠. 사석 라디오 이게 증폭 회로 뭐 저주파 고주파 받아서 증폭하고 어떻게 회로가 이렇게 하고 한다는 것 같은데 저는 전자 쪽은 영 바보라서 젠병이라서 완전히 영 할 줄 모릅니다. 저는 전자 쪽은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거 기계적으로 조립하는 거는 제가 하니까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케이스가 이렇게 예쁘게 있고 메인기판 네. 메인기판 회로판이 보이고 납땜할 것은 한 40군데 정도 되겠네요. 보니까 뭐 볼륨은 여기 노브 볼륨 같은데 VR 아무튼 볼륨 이거는 납땜이 되어 있네요. 자 일단 케이스가 이렇게 있고 작품들 스피커가 여기 하나 자그마한 게 있고 그리고 트랜지스터인가요? 아 콘덴서하고 그리고 메인 그 뭐죠? 칩들이라 그래야 되나? 이게 저항류하고 콘덴서하고 저항 아 트랜지스터 4개하고 저항류 그리고 여기는 콘덴서들 이렇게 있고요. 보기 좋게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. TR4 트랜지스터가 TR이죠. 트랜지스터 1,2,3,4 D1 R로 시작하는 게 저항이겠죠. 얘는 뭔지 모르겠네. 아무튼 뭐 설명서대로 조립하면 되니까 이렇게 부품들이 이렇게 뭐 있습니다. 잘 모르겠고 쇳덩어리 여기 뭐 이거 여기 걸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 1시간 정도는 만들지 않을까요? 일단 조립을 네, 해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. 매뉴얼도 한번 살펴볼까요? 아톰 4속 라디오 리플렉스 라디오 키트. 라디오는 아톰 진짜 그 아톰이 맞네요. 꽤나 좀 복잡한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납땜 회로를 붙이는 방법하고 납땜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있고 납땜이라 간단한 납땜은 기본 동작 할 때 좀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제 납땜 공구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본 제품인데 하코 납땜기 맞나? 110볼트고 제가 90년 좀 끝이 좀 망가지긴 했는데 제가 이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쓰던 겁니다. 제가 그리고 땜납 여기 물 부어가지고 이 여기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닦아낼 때 쓰는 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납 그리고 아트 나이프하고 니퍼 간단한 니퍼 같은 공구들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쓰면 되겠네요. 일단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완성하고 나서 작동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난이도가 약간은 있는 편이어서 많이 어렵진 않겠지만 부품도 개수가 많고 잘 조립이 돼서 작동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. AM 라디오라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. 네, 후기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.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황군이었습니다.